3사전의 첫 번째 라운드 블루 진영이 청춘팀, 레드 진영이 광명제패팀입니다. 물놀이장도 오랜만에 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면서 초반부터 싸움이 일어나네요. 네. 뭐 이 지역은 중앙 지역을 얼마나 잘 먹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잡히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뭐 중앙, 좌측, 우측 세 곳의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아주 기동성 높은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 팀들이 승리하는 가능성을 높였던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미끄럼틀 지역에서 상대방을 밀어낼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오히려 자신들이 잡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괜히 미끄럼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방들은 좀 미끄러지게 만들 수 있는 전술적인 그리고 피지컬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양 팀 모두 현재까지의 상황 일단 나쁘지 않지만 블루 진영에서 좀 더 웃고 시작합니다. 초반 진영 단계에서 블루 팀이 좀 자리를 내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점수 자체는 계속 모아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수 차이를 6점 차이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지원하는 상태에서의 빠른 기동성들을 블루 진영은 잘 보여주는데 만약 레드 진영은 조금 아쉬운 모습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몰아내고 난 후에 뭔가를 잡아내는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점은 아쉽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 놀이터 지역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상대방을 몰아놓고 화력으로 폭탄을 조금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드 진영인 광명제패팀 한 번에 스코어를 따낸 뒤에 한번 뒤쪽 쪽으로 쫙 뺐다가 상대방들이 달려들지 않으니까 바로 네. 중앙 지역의 구조물들을 끼고 압박을 시도하고 있죠. 압박 정말 좋습니다. 상대방의 체력을 깎아놓기 때문에 정말 좋긴 하지만 저 오른쪽 구간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저 구간을 내주는 건 정말 아쉽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급습 당하죠. 아, 한 명에게 네 명이 잡혔어요. 이거는 저 오른쪽 구역을 주면 안 됐습니다. 네. 저 화단을 잡고 난 후에 상대방을 좀 자리 이동을 억제시켰어야 되는데 네. 뭔가 아쉽네요. 뭔가 이제 4대4 구조에서 분명히 시야를 공유하는 게 아닌 상대방들의 움직임을 다 같이 파악할 수 있게끔 다른 시야를 공유했어야 되는데 네. 한 가지 곳만, 한 군데만 시야를 공유하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시야 때문에 상대방의 급습을 허용했었던 레드 진영입니다. 일단은 뭐 이 점수차를 어떻게든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앙 지역을 못 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네. 상대방의 움직임들도 모든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발생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게릴라 작전을 펼쳐지면서 좀 점수 교환이 돌려지고 있거든요. 네. 점수 교환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점수 차이가 그대로예요. 점수가 좀 좁혀져야 되는데 레드 진영 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물폭탄 당하고 급습 당하고 또 오른쪽 측면 지역에 있는 미끄럼틀이 아닌 바로 이 지역, 화단 지역. 이 지역을 점령하고서 블루 진영의 공격들이 아주 거세게 좀 상대방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동화 선녀와 나무꾼 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통나무인가요? 네. 양쪽을 잡아먹고 있어야 돼요. 네, 좌우 측면을. 예, 이 지역은 정말 먹어야 되는 게 뭐 이 미끄럼틀의 견제는 무조건이고 상대방의 지역을 또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입니다. 네. 그러네요. 딱 이제 저 화단 지역에서는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도 보이고 반대 지역의 미끄럼틀 지역에 있는 선수들도 여차 한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죠. 보니까. 심지어 이거 양쪽 옆에 왼쪽 부분에는 엄폐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아, 그렇군요. 사실상 발가벗은 상태로 상대방의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레드 진영이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래도 점수는 조금씩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늦은 거죠, 버블파이터는. 네. 시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25대13의 스코어 따라잡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리는 다 뺏겼어요. 상대방이 뭐 자신들을 버블 하다 보니까 그 뒤쪽에 헬프를 바라는 팀원들을 보러 간 사이에 집은 이미 뺏겨 있어요. 네. 자, 또 있고 외양간 고치려면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되지 않는 상태 28대15의 스코어로 일단 1라운드 마무리가 됩니다.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개의 맵이 네. 아주 뭐 정해져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겹치지 않았어요. 네, 랜덤인데 이거 뭐 설정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다 하나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정도로 아주 이제 고루고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양 팀의 무기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상황을 먼저 봐야겠네요. 그러네요. 라이플이 왼쪽을 혼자 들어갔는데 그거를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저렇게 헬프를 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다 잡혔고요. 네. 저런 거는 스나이퍼가 잡아줘야 됐거든요. 네. 광명제패팀이 샷건 하나를 내리고 스나이퍼를 들 모습이었는데 그 상대방 들어오는 것을 자르질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또 이제 전투 동선이 짧은 진영이다 보니까 네. 스나이퍼를 들고 나왔었을 때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 8대 0의 스코어 그런 것도 말해주고 있고 말해야죠 이쪽으로 한번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상대가 예, 진입을 한번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 라운드에서 보여줬었죠. 네. 화단 지역의 기습을 바로 전장은 다르지만 이 지역에서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는 블루 진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팡 자체를 조금 꼬인 것 같죠. 이게 팡을 먹고 나서 대시를 얻어낸 다음에 상대방을 4명을 다 잡아내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을 안 주면서 좀 버티다 보니까 리스폰을 가져온 게 지금 블루팀이었거든요. 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블루진영이 참 여러 가지로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주고 있어요. 네. 좌측에 또 아마 선수가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은 또 한번 뭐 폭탄을 한 명을 일찍 잡아낸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한 명이 좀 캐리하는 모습이 아닌 그냥 점수를 더 주고 온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14-3 이제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제 숨어있는 상대방 블루 진영의 선수는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커트를 해줘야 되는데 블루 진영이 대처도 좋아요. 바로 스나이퍼의 정말 중요한 것은 폭탄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탄은 상대방 진영 잡는 것을 억제를 시키는 것도 있고 헬프를 시키는 것을 기절시키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네. 이 스나이퍼도 그런 후자 쪽인 그 용도를 써야 돼요. 상대방 헬프를 할 시에 그걸 잡아주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노출이 될 거니까 네. 자, 도와주러 오는 상대방의 팀원을 잘라주는 역할이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견제를 당하니까요. 그거 잡아내지 못한다 한들 그러면 헬프라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기는 하는데 또 아마 한 명까지는 헬프가 되었지만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청춘팀 블루 진영의 선수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타이트하게 경기를 운영 중인 상황이 되겠고요. 레드 진영 뭔가 역전의 실마리를 좀 찾아올 만하면 블루 진영에서 강하게 공격을 통해 최선의 방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무적을 갖고 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들이 잡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4명의 선수의 리스폰이 완벽하게 꼬여버린 느낌이죠. 네.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 밀어내고 계속 막아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1점이라도 줄 시에는 희망이 한 50%씩 깎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레드 진영 현재까지 괜찮아요.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시선을 끌어준 다음에 상대방의 무적을 빼놓고 점수를 안 잃는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점수를 이미 주워버렸네요. 그렇습니다. 폭탄의 활용은 중간중간 좋았었지만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나이퍼의 존재감도 사실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레드 진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스나이퍼가 무언가를 보여주기는 했었거든요. 뭐 자신이 혼자서 다 잡아내고 뭐 15법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는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자신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 큽니다. 블루진영이 그만큼 상대방들의 전술적인 면모를 다 파헤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렇죠. 기습 전략들이 아주 제대로 먹혀들고 있네요. 왼쪽 오른쪽 측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점수차도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벌어져 있죠. 네, 측면의 지배자. 3초, 2초 이대로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3, 4회전의 승자는 블루진영이 청춘팀이 차지하게 됐네요. 32-16의 스코어.